안녕하세요, 상대입니다. 금일은 신제품이 나와서 모처럼 실내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멈춰! 좀 있으면 한치 낚시가 시작되죠. 한 5월 정도 되면 아마 탐사를 나갈 겁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한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아쉬웠는데, 한치에 관심을 가진 루어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 낚시하는 어르신들도 한치를 아주 자주 나가십니다. 보통 보면은 젊은 층은 이까메텔 게임을 많이 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8단, 10단으로 길게 해서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그렇게 하시는데, 조과는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때는 이까메텔 게임이 잘 되고, 어떨 때는 또 주렁주렁 매단 그 채비의 입질이 작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조류를 많이 타고 할때 엉킴, 채비를 풀다가 시간 다 보내죠. 10단, 8단 이렇게 내렸는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바로바로 할수 있는 2단, 3단 이까메텔 게임이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찌리겐 그 메탈리스트 반바라는 제품이죠.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요 옆에는 이카스케테라고 한치 스테죠. 뭐이 제품도 기존에 어필이 잘 돼가지고 아카아지, 요 보라색, 뭐 그리고 레드헤드, 뭐 이런 거는 불변이죠. 항상 준비해야 되는 고추장,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그 외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무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죠. 루어를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제품을 잠깐 옆으로 두고 택배가 왔습니다. 어우, 묵직하네요. 이렇게 제품이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치 낚시를 할때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밤바 스테이 제품이 수입 업체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일반 낚시 쇼핑몰에서는 없었는데, 한번 써봐야지 하다가 한치가 너무 안 나와서 시즌이 끝났습니다. 근데 올해 한조 크리에이티브에서 이 제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아직 온라인상에 이 제품이 리뷰가 된걸못 봤습니다. 어찌 보면 제 영상이 1호가 되지 않을까. 항상 그렇지만은 요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뭔가 뭐 출조비나 이런 거는 안 들어 있고요. 케이무라 스테이. 그러면 이 제품은 다 케이무라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총 4가지 무게. 그럼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제품이 지금 7가지. 지금 이곳에 없는 칼라도 있습니다. 한조 크리에이티브에서 색상을 엄선을 했어요. 전 색상을 다 하지는 않고 7가지 색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60, 80, 100, 120g입니다. 그 Y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호수로 나오죠. 20호, 25호, 30호. 작년 같은 경우에 이까메텔 게임을 가면은 조류가 너무 세서 두 개를 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00g 하나, 80g 하나 해가지고 180g 이렇게 달았는데, 아, 무게가 조금만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이었는데, 드디어 120g이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클수록 보기가 쉬우니까 120g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옥수수. 저는 이 옥수수 색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녹색과 노란색. 이름은 밤바 스테이. 뭐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뭐라 적혀 있습니다. 케이무라. 케이무라에서 본 그 일본어 글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밤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아, 확실히 120g이라서 그런지 묵직해요. 특유의 눈, 달과 별 모양이 있고요. 돌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바디를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매끈해요. 둥글어요, 그냥. 근데 이쪽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요쪽으로 이렇게 각이져 있습니다. 조류에 의해서 움직임을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아직 필드에서 써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 밑에 꼬리가 있고요. 찌르겐 에기스타 팀런을 보면은 밑에 이렇게 꼬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류를 타고 이런 식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플라스틱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니카메탈 제품이랑 메이커 제품의 차이는 훅이죠, 훅. 날카로운 훅. 한치나 오징어가 다 이렇게 잡고 가다가 스치더라도 날카롭기 때문에 자동으로 박힙니다. 억지로 챔질을 안 해도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대보면은 훅이 날카로운지 안 날카로운지 알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훅은 날카롭습니다. 옥수수, 고추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위에 보면 100g으로 적혀 있죠. 기존의 밤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램수가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같은 밤바 제품들끼리 크기를 비교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몇 그램이지 해서 매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람수를 이제 빨리 알아야 돼서. 처음에는 그람별로 다 이렇게 통에 넣어놔요. 근데 나중에 쓰다 보면 이게 뺐다 놨다 뺐다 놨다 하다 보면은 이게 무게가 몇 그램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제품은 여기 위에 그램수가 적혀 있으니까 잘 보면 보입니다. 이건 노란색 위에라서 잘 안 보이는데 1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0g이랑 120g이랑 길이가 같습니다. 무게는 이렇게 두께로, 이쪽은 부드럽게 둥근 모양이고 이쪽은 각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기존 60g. 길이는 60g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는 이거보다 작거든요. 보이시죠? 케이무라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야광이 되는 겁니다. 축광 좋죠? 기존 밤바가 살짝 아쉬웠던 그런 것을 다 보완했습니다. 이번에 물건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전 제품이 야광이 되고 케이무라가 됩니다. 이렇게 불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을 골고루 쏴볼게요. 축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올 첫 한치는 이렇게 요 컬러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는 옥수수, 그리고 위에는 수박. 벌써
한치가 기다려집니다. 낚시인이 항상 그래요. 어디 대상어를 정하고 기간이 남아있으면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계속 모으게 됩니다. 아직 한치 낚시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리고 이미 메탈이 너무 많다 그러신 분도 이 스테이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기존 제품도 잘 나왔는데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싼 곳이 9,500원? 네, 보통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제품으로 올해는 한치 다 손맛 많이 보시길 바라면서 모처럼 리뷰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누가 하지 말했어요 저한테. 자꾸 재미없다 나는 재밌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쌍디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